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 네, 일단 답십리동은 중심 업무지구랑 매우 가깝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. 일단 지하철로 보면 황금노선인 2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신담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5호선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. 답십리 내역에서도 도보로 7, 8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노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. 일단 내부 순환도로와 또 인접을 하고 있어서 자차로 이동하시기에도 매우 편리한 곳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아까 중심 업무지구랑 가깝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2호선, 5호선을 끼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접근하기가 쉬운 업무지구가 많습니다. 뭐 강남 업무지구, 을지로 업무지구, 잠실 업무지구도 가깝고요. 다 2호선 라인이잖아요. 그리고 고덕지구, 미사지구와도 가깝기 때문에 그곳을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출퇴근을 하고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곳의 이제 특징들을 보면 시세 자체가 좀 비싸기도 하고 워낙 머무를 곳 집이 많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눈을 돌리다 보면 직장인들은 이제 시세 대비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저렴한 곳을 찾기 마련이고 하지만 신축의 깨끗한 곳을 찾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매물이 인기가 많고 또 그의 대체 주거지로 선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직장인분들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넘치는 동네가 바로 이 동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또 주변을 보면 서울시립대, 뭐 한양대, 세종대, 건국대 이런 우수한 대학들이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대학들의 수요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이 답십리동의 특징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요. 그 재건축과 재개발이 일어나면 원래 살던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. 근데 굳이 내가 살았던 생활권과 멀리 동떨어진 곳에 이사 가지 않습니다. 그 주변에 잠시 머물 깨끗한 집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주 수요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굉장히 수요층이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.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작은 개발 사업이 아니고 큰 개발 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마무리가 됐을 때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에 큰 영향을 미칠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저희가 2호선 바로 근처의 주택이라는 거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. 자, 직장인들이 입지도 보고 거기다가 가격까지 좀 저렴한 데를 찾으면서 여기 동대문구 답십리동으로 지금 많이 흡수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개발 호재도 작은 호재가 아니라고 하셔서 좀 대표되는 큼직한 호재 위주로 한번 찾아볼까요? 네, 일단 대표적인 호재가 청량리에 관련된 호재일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청량리가 정말 많이 변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. 청량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역세권 균형 발전 개발이라고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. 향후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넓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인프라가 풍부해지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매물이 있는 지역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겠습니다. 장안평역 주변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돼서요.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.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2.5배에 달하는 52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이 된다라고 합니다.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개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양한 개발 사업들로 인해서 지역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높일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.
세 번째는 중랑물 재생센터 개발 사업, 그리고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현대화 사업을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중랑물 재생센터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데요. 그러면 지상에는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자연 친환경적인 시설들이 생깁니다. 뭐 공원이나 박물관, 테마파크, 이렇게 뭐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랑 누릴 수 있는 곳이 하나 더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연 친환경적으로 바뀔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현대화 사업은 2025년 완공 예정인데요. 지하 6층부터 지상 30층 규모로 꽤 높은 규모로 완공 예정입니다. 일자리가 한 8천여 개가 더 늘어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네 번째는 중랑청 수변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중랑청 주변을 강북의 또 양재천으로 만들자라는 계획이 있는데요. 여의도공원도 굉장히 넓잖아요. 근데 여의도공원의 10배 규모의 수변공원이 탄생한다라고 합니다. 이렇게 되면 정말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가서 또 놀고 힐링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멋진 관광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사업입니다. 마지막으로는 면목성 경정철과 동부간선도로 지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교통에 호재가 있으면 너무너무 큰 호재로 우리 집에 다가온다라는 거 아시잖아요. 그래서 주변에 교통이 바뀌면 뭐 돈이 들어온다라고 말도 있듯이 면목성 경전철이 생기면 교통의 중심지이지만 더욱더 교통의 중심지로 더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시세 상승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. 또한 현재 동부간선도로 혼잡도와 또 교통난 굉장히 심각한 거 아시잖아요. 근데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또 지상은 또 센트럴파크 같이 예쁜 공원처럼 꾸민다라고 하니까 숨통이 좀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또 먼지와 소음도 굉장히 심했는데 이런 먼지와 소음까지도 잡아주면서 살기 더 쾌적하게 만들어줄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이미 들어보신 호재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청량리 역세권 개발도 어마어마하다고 하죠. 거기다가 장안평 일대 개발, 그리고 중랑천 쪽에 저희가 너무 좋아서 자주 찾아가는 여의도공원의 10배 상당의 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니까 이 세 개로만 호재를 압축해봐도 정말 큰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호재를 앞두고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지금 만나보는 주택이요. 투룸 시세가 얼마 정도일까요? 네, 일단 주변 대비해서라도 요즘에 계속 집값이 신고가를 막 갱신하고 있잖아요. 근데 신축 어느 정도인지 아실 텐데 굉장히 좀 저렴하고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확 받으실 겁니다. 매매가가 3억 6천에서 3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. 전세 시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원, 월세 시 보증금 3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까지는 받아보실 수 있는 동네입니다. 대출은 한 1억 4천만 원까지 개인 신용도 에 따라서 가능하겠고요.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에서 5천만 원, 월세 시 1억 9천에서 2억 2천만 원 예상되는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네, 이제 가격까지 만나보고 나니까 마음 편하게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를 원하실 것 같은데 자, 여기에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좀 잡아주시죠. 네, 일단 투자를 먼저 살펴보실 때는 그 지역의 특성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. 지금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신축 소형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내가 또 신축 소형이 인기가 많은 것에 투자를 하실 때는 주변에 계속적으로 그 투자... 신축의 수요자들이 몰려오는 곳인지 아니면은 수요자들이 그대로 멈추어진 곳인지를 살펴보셔야지 나중에 계속적으로 좀 투자가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효자 매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장활동을 꼭 한번 해보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이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셔야지 좀 안전하고 안심이 되시잖아요. 그래서 한 번, 두 번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도 꼭 해보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